이재영 시장이라서 오박음지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. 아,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래된 70년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자들은 실제로 차별과 갈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해왔습니다. 국민통합이 국가 운영의 가장 큰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민 간, 지역 간, 세대 간, 남북 간 갈등을 기초로 국민들의 고통을 강요해온 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지역 간 통합, 세대 간 통합, 남북의 통합, 뭐 빈자와 부자의 통합, 또는 힘센 자와 힘없는 자들의 통합을 얘기하지만 아무리 하자고 한들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? 그 원인인 그 뿌리, 그야말로 차별과 불평등, 이걸 제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통합의 첫 길이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김홍걸 위원장님 국민통합위원회에 출범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로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우리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영을 책임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경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통합이고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국민 간, 지역 간, 세대 간 차별을 가장 축소하고 국민통합의 진정을 이뤄내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가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또 길이 되길 바랍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. 주변 사람이 해먹은 거지 나는 해먹은 게 없다. 남 탓하고 결국 반성하는 게 아니죠. 근데 책임진 자세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사퇴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여야 간에 시기를 정해주면 그에 따라 하겠다고 하는데 여야 간 합의가 될 리가 없습니다. 여야 간 합의 중에서 여당 측이 이 사건이 몸통인데 책임을 질 리가 없죠. 같이 해체해야 될 새누리당과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 질질 끌고 말로만 사퇴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탄핵해야 될 이유 중에서 국민 우롱죄를 하나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. 결국은 원래 정해진 대로 스스로는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정해진 대로 탄핵 절차 밟고 국정조사하고 특검에서 죄상을 다 밝혀서 청와대에서 최대한 빨리 강제로 내보내고 청와대에 나오는 순간에 수갑 채워서 기소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